안철수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뭐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하는데 일단 광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됐죠? 예, 오늘 강훈태 현 시장, 강훈태 후보로 후보가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용섭 후보하고. 근데 유선 전화로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걸로 단일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직력이 강훈태 시장이 더 있다 보니까 강훈태 시장이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안철수의 대리인격인 윤장현 후보와 맞대결을 이렇게 벌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용섭 의원은 아니죠. 이제 후보 등록을 한 기후니까 의원직도 떠난 거죠. 예. 의원직도 잃고 후보도 안 됐네요. 네, 그렇고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강훈태 후보에. 네. 자, 그럼 이제 결국 안철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훈태 후보 간에 맞대결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의 장래하고도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번 선거는 광주가 안철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이렇게 기로에 선 선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략공천,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을 하면서 광주에서는 사실 민심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아주 비난 여론이 드셌고요. 그런데 광주로서는 이번에 안철수를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단일 후보가 윤장현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제 선거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이긴다 이렇게 승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는요 친노 측과 현재 안철수 김한길 대표 측이 경쟁 관계잖아요. 안철수한테 우리 빚진 거 없다. 친노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어떻게든 광주를 지금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친노 자막에 친노 충청권 수도권 이겨도 안철수 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친노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에 따른 반사이익이지 수도권의 충청권 지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광주를 이겨야 안철수가 이긴 거다 이렇게 친노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광주를 반드시 승리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게 안철수 측도 그러고 김한길 새 지도부 측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안철수 책임론 그리고 또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당권의 어떤 재편 이런 것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하면 사실 우리 정치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안퉁안퉁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꿀 것처럼 하고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친노한테 치고 당 내에서 치고 뭐 지지율도 최근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사 이후에 지난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YTN에서 조사한 23일에서 24일 이틀 동안 조사한 건데 이게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어울릴 것 같냐 이런 질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새정치를 표방하고 여러 가지 행보를 했는데 이제 광주 공천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새정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훼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렇게 지지율 변화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야말로 새정치의 신드롬 아이콘이고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현실 정치의 벽이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공동대표 지지율이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다는 것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광주는 단일화가 됐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정치인 안철수의 운명 갈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정리해봤습니다.